일리노이주 하원의원 테레사 마와 입양인으로 자란 피터스 상원의원은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을 상하원에 상정한 결과 입양아 시민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결의안이 사실 결의안에 불과하지만은 그 미국 전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이고 또 저희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기쁘고 또 앞으로 이게 연방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법률로 지정이 되니까요.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추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모든 입양인들에게 입양된 시기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국제 입양인 중 많은 입양인이 현재 시민권 없이 미국에 살면서 상상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슈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이번 봄이나 봄쯤에 그 연방정부, 연방의회에도의 법안을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연방법원에서, 연방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이제 시민권도 다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방된 분들도 다시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모셔오는 건 사실 연방법으로 통과가 되면 일리노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일리노이만 주민들만 모셔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다 미국 전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30명이 넘는 입양인들과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구직이 힘들며 가족과 친구가 없는 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서 일리노이의 연방 의원들이 가까운 미래에 국회에 입법될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과 같은 연방법을 지지하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했던 입양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와 삶을 결정하는 현체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음을 바랍니다.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